근데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넘어졌습니다. 찍었습니다. PK를 얻어내는 수원도시공사. 경기 초반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본인이 얻어낸 PK 문미라가 직접 준비합니다. 문미라 슛 막았습니다. 세컨볼 슛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세컨볼을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아 최슬 골키퍼가 문미라 선수의 PK를 잘 막았습니다만 아 쇄도하는 슈팅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 김윤지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본인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는 김윤지입니다. 아 지금은 최슬 골키퍼 입장에서는 아쉽겠는데요. 전우나 원터치로 밀어줬습니다. 수비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압박을 해주는 나나세. 어 여기서 뺏기면 위험해요. 나나세 압박 성공. 나나세 골!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나나세. 아 수원은 여기서 수비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전반 42분까지 안정감을 보여줬던 이 서희진 선수. 이 압박을 당하면서 나나세 선수에게 공을 빼앗겼고 나나세가 침착하게 1대1 상황에서 밀어넣었습니다. 이제 스코어 1대1 양팀 균형을 맞춥니다. 창룡의 파울. 추효주 전방으로 띄워줬습니다. 김윤지 헤더. 사바코 왼쪽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고 문미라 박스 안쪽 태클 넘어졌는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문미라 두 번째 PK를 얻어냈습니다. 오늘 문미라가 두 개를 만들어줬어요. 아 후반전 75분 정말 좋은 기회. 문미라 앞선 PK 놓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PK는 욕심이 날 거예요. 박스 안쪽에서 경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심이 두 선수를 불러서 구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효주 선수와 윤선영 선수인데 문미라의 PK 최슬고의 대결 슛! 오! 들어갔습니다! 문미라 이번에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문미라에게 온 두 번째 기회 이번에는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스코어 2대1 다시 앞서가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이번 시즌 여섯 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되는 문미라 선수입니다. 아 지금도 들어가긴 했습니다만